예, 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제주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주도 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세 후보를 모시고 제주의 교육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근 후보, 김광수 후보, 이성문 후보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저희가 뭐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서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따라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께 출마의 변을 한 1분씩만 좀 듣도록 하죠. 먼저 고창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은 도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어떠한 질책도 감수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여론조사 발표 후 한 일주일간은 정말 저에게는 전체 교육 경력 못지않게 정말 고뇌와 번민, 고민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를 이 자리에 나서도록 한 것은 저희 삶 전체가 지금 제주교육이 무너져가는 그런 교육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요구와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정치적 판단이 실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 제가 온몸을 다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힘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김광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광수 생각 김광수입니다. 평상시 교직을 출발해서 아이들과 수학 문제를 풀면서 교사, 뭐 부장교사, 교감, 교장, 장학관, 탐나교육원, 교육기원 이렇게 쭉 근무를 해오면서 나름 이제 마치 노트처럼 우리 제주 아이들의 미래, 제주 교육의 미래를 제 교육 철학에 제 인생이 곧 교육이어서 교육자로 남고 싶은 생각에서 이걸 꼭 한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저를 당시에 4년 전 석회를 했습니다만 교육교원을 내던지고 교육감에 도전하게 된 동기였고 지금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과정을 참으로 힘겹게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2년 동안 수업을 했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것을 지원했던 우리 행정직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이겨냈고 이제 일상으로 가려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바뀔 겁니다. 인류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미래를 위한 길을 걸어왔고 또 열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 교육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함께 웃으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예, 정확히 1분씩 시간 맞춰주시는 거 보니까 연습을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선거운동 하시면서 여유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저만 땀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교육과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세 분 후보의 공약 그리고 이제 말씀들을 쭉 이제 좀 모아보니까 사실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 방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우선은 지금 최근에 단일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근 후보께서 아까 서두에 잠시 얘기는 해주셨는데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파기하고 나오시는 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을 먼저 좀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쨌든 죄송스럽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바른교육연대를 통해서 저희 예상 후보 네 사람이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네 번 모였습니다. 네 번 모여서 우리 옆에 우리 김 후보님께서 그때 이제 선거인단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 일단은 무산이 됐죠. 약속이 어겨졌고요. 그 다음에 바른교육연대 주관으로 이제 모임을 두 번인가 세 번 가졌었는데 예. 거기에서 또 이제 선거인단 문제로 해서 우리 김광수 후보님께서 이제 빠지고 예. 나머지 세 사람은 단일화 후보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장영 우리 그 교육위원 예. 후보께서 아예 출마를 포기해버렸고 예. 예.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예. 그다음에 예. 또 이제 김창식 후보도 단일화하면서 예. 들어가셨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네. 우리 김광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과정은 정말 우리 그 현 교육감을 바꿔서 재직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요구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두 사람이 단일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결과를 놓고 예.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예. 재직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단일화 번복을 하게 됐고 예. 도민들에게 제가 사과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광수 후보님 잠시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사실 여러 가지 좀 합의도 하시고 과정 속에서 많은 논의도 하셨기 때문에 예. 고민들도 많이 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지금 상황은 또 이렇게 됐거든요. 김광수 후보께도 잠시 그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까?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화 모임에 참가해서 지금까지 저희 이제 초재일관 주장했던 것이 도민 100% 여론조사로 하자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다른 그 후보님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는 존중합니다. 예. 뭐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고 후보님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단일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운동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사라봉에서부터 저녁에 삼매봉 저 서쪽에 송악산에서부터 예. 동쪽에 일출봉까지 발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감 후보는 김광수입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는 게 예. 가장 저에게는 중요한 단일화 과정이었고 예. 앞으로 선거운동의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 걸로 얘기를 갖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성문 후보께서는 사실 이 두 분의 단일화 과정 왜냐하면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타도 이성문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의 단일화가 이제 과거로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잠깐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건 두 분이 문제이고요. 저는 도민과 아이들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짧게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까?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좀 날선 비판들도 하셨기 때문에 좀 입장을 여쭤보긴 한 건데 거기서 좀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광수 후보님. 과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과거 그때 예. 뭐 고창근 후보는 같이 갈 수 있다. 뭐 아 예.
그렇죠. 이성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언론에서 어디 제가 이제 사실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기자 질문에 의해서 아, 기자 다닐라가 기자 질문에 아, 예.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그럼 이걸로 단... 그, 이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고창근 후보께서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과거로 갔다는 말은 예. 뭐 그냥 상징적인 말이겠죠. 예, 예. 뭐 본인도 과거의 사람이고 우리도 예. 과거의 사람이지 본인은 현재의 사람이고 우리 둘은 과거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가 수많은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요.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과의 토론과 이 교육하시는 분들의 토론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 아, 이 점들... 많이 다르죠. 같아서 쓰나요? 알겠습니다. 좀 젠틀한가요? 예. 자, 그러면은 세 분의 그 교육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제 좀 넘어가 보실 텐데 일단은 그 학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광수 후보께 먼저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예. 그 예술체육고 설립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다른 두 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예. 그 시간 제한 있죠? 제가 그냥 네. 적당하게 좀 시간을 갖다 세 분께 동등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예, 예. 예술고도 그렇고 체육 중고도 네. 그렇고 사실 제주도에 있는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의 오랜 갈망이지요. 이게. 예.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건데 예. 우리 옆에 계신 그 우리 이성문 후보께서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세우는 거에 앞서서 음악과 미술과 이렇게 두 개씩 이제 세웠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논쟁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저는 예. 결정이 된 결과는 따를 뿐이지 다시 저는 시비 안 걸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잘 했습니다. 잘 예. 했는데 문제는 그 학교에 정체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당시에 일반 학급이 여섯 학급인데 두 학급을 없애서 음악과 두 학급 이쪽에는 또 미술과 두 학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이제 네 학급은 아마 일반 학급이 되고 두 학급은 이렇게 되는데 이름부터가 음악과가 있는 일반고, 뭐 미술과가 있는 일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더 큰 뜻을 가져서 예.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얘기하면서 이 음악과 미술과를 예술고에다가 한 학교로 통합을 하고 예, 예.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키워나가는 이런 어떤 미래를 구상하자 하는 뜻에서 예술고 설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예, 학급 단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예, 자체를 예, 설립하는 예, 게 좋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예. 고창원 후보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예체능고가 예. 학급으로 해서 이제 남녀고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월고등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에 이제 미술과와 이제 음악과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김예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 학교의 구성원 학생들입니다. 예. 학생들이 물과 기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이제 미술과 학생들은 미술과 학생들만 따로 놀게 되고 음악과 학생들은 음악과 학생들만 따로 놀게 되고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예,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이 학생을 지도하는 또 함께 커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예. 기회가 된다면 이 세 개의 예. 학과를 통합해서 예.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면 설립하는 것이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워낙 그 설립 예산이 이거는 예술고 이 설립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예. 7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통합 그 자체는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되시면 추진하고 싶으시다는 말씀. 네, 뭐 기회가 예.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제 아마 돈이겠죠. 예, 예. 예산 확보가 된다면. 예. 자, 이성문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고교 체제 개편이 한 모양입니다. 이성문 이전과 이후 가장 큰 차이는 이성문 이전에는 제주시 동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연합을 중심으로 대단히 경쟁이 강하다면서 동지역으로 밀렸습니다. 따라서 이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읍면지역 학교들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선택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애월고 미술과를 설립할 때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었고 예. 그러나 지금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함덕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월고 같은 경우도 함덕고 같은 경우도 관중과 일반 그 감상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 예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함덕고와 애월고가 좋아졌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미술과와 일반과 학생들이 감상자로서 미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관객으로서 예. 또 전문적 능력을 가진 미술과 애들은 이거 소통 과정들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음악과 같은 경우도 연주를 하더라도 관중이 없는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장점을 잘 살려가면서 발전시켜가고 있고 아까와 같은 지역의 일부 부분이 문제는 있으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지금 현체제로도 충분하시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오히려 미술과 같은 경우 예. 오히려 한라급 증설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고등학교 자체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애월고와 미술고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과거에 교사들을 했습니다. 두 분들이. 예. 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학교가 발전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계기로 일반고 일반 학과 아이들의 진학 결과도 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의 좋은 계기들을 다시 빼버린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나 그 지역 학부모나 현재의 음악 미술과 학부모들도 예. 동의하지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마무리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미술과가 있는 뭐 함덕입니까? 예. 아 애월. 애월. 애월에서는 예. 관람자가 보통과가 되는 거고 함덕에 음악과가 있는 일반과 학생들은 어떤 정치자가 되는 이런 가르기는 저는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애월고는 어디까지나 뭐 예술고 아니면 일반고로 커야 되고요. 함덕도 예술고 아니면 일반고로 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쪽으로 확실하게 정해져야 예, 된다.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음악 미술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연극, 문예 창작 예, 예.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 쪽에 예. 그래서 통합된 예술 고등학교로 지향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학교를 꼭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절대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새로 지읍니까? 돈 많이 들어서. 지금 있는 학교를 전환시킬 그렇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창군 후보께서도 사실 비용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좀 예, 예. 말씀을. 어쨌든 아까. 지금 가장 우리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두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따로 논다는 것은 서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성문 후보께서 예 마무리 말씀을 하고 1부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교 학점제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신설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설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제 속에서 김광수 후보나 고창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아이들은 서로의 다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둘러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잠시 광고 좀 듣고 나서요. 2부에서는 아마 세 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가장 많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분야, IB 분야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